예전에 많이 매매했던 KMP테크인데 무슨 다시 이슈가 있는 건지 계속 이거 모양을 다시 만들고 있네요. 수급도 다시 들어오고 있고 수상한 거는 좀 수상한데 이거 뭐지? 투신 이날 들어왔다가 팔았지. 팔았는데 다시 기관하고 외인이 또 사고 있네. 시장이 안 좋아서 팔았다고 치고 근데 다시 작업을 하고 있죠. KMP테크는 그 나스닥 상장된 휴머니젠의 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. 휴머니젠은 이제 뭐 코로나 이런 거 뭐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고 여기에서 뭐 임상 그 뭐 실험 이런 거에서 좋게 나오면 KMP테크도 호재가 될 수 있겠죠. 뭔가 내부적으로 뉴스가 있는지 그동안에 KMP테크가 좀 갈 때 못 가고 많이 밀렸는데 보니까 최근에 다시 이렇게 수급이 잡히고 있어요. 그리고 차트의 모양도 지금 좀 만들어주고 있고 한동안 안 봤었는데 사실 이런 구간에 매매를 많이 하다가 개인적으로 계속 보던 종목이었는데 그 여기서 이제 검은머리 수급으로 단타를 좀 했었고 이런 데서 단타할 수 있는 구간이었고 그 다음에 별로 수급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이제 안 봤는데 요 며칠간 다 안 봤어요. 근데 갑자기 이제 또 이렇게 신호를 줘서 만들어놨네요 차트를. 일단 여기에서 들어온 물량은 다음날 거의 나갔으니까 이건 제외하더라도 3월 이게 5일이었거든요. 3월 8일날 안 깨주고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물량이 들어왔단 말이야. 그렇단 얘기는 지금 20선 이게 황금선을 지금 타면서 다시 타려고 하고 있어요. 자리를 만들고 있는 모양이 보이죠. 이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루 정도 더 보고 또 여기서 지지여름이 나온다. 21선에서 지지여름이 다시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 정도의 지지를 해줄 때를 여기를 대충 살살 모아가도 될 것 같아요. 수급을 봐야 되고 얘들이 꾸준히 모아주는 흐름이 나와야겠죠. 2, 3일 더 하루 이틀 더 꾸준히 모아주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튈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. 관심 종목을 넣고 얘도 이제 한 다음 주는 봐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바로는 안 올라가더라도 이 라인을 좀 유지를 해주면 충분히 시세를 줄 여지도 있는 종목이니까 뭐 재무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약간 세력주예요. 검은 머리들이 지금 들어와서 작업하거나 하는데 투신도 단타 치려고 들어온 것 같기도 한데 물량을 잘 보고 공략할 타점에서는 여기 지금 외인이나 투신이나 뭔가 미덜 구석이 있게 수급이 안 빠져나간다는 가정하에서 눌림이 나오면 사도 될 것 같아요. 그럼 이렇게 한번 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. 이게 이런 기준 내외에서 눌림을 사면 한번 칠 때 많이 가기 때문에 또 KMP테크는 이날도 보면 12% 넘게 올렸죠. 이날도 29% 갔고 이런 때도 마찬가지로 26% 그러니까 한번 올릴 때는 꽤 많이 올려요. 그러니까 스윙 관점으로 당일날 치주면 단타 고점에서 판다는 관점으로 해서 뭐 매도를 하든지 하면 뭐 수익 꽤 짭짤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일단 한 번 정도 더 여기 지지 받는 거 보고 그리고 물량이 계속 들어오는 게 확인되면 수량이 더 확보가 되면 매수를 해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뭐 이번 주에 여기서 또 이러다가 한번 줄 수도 있고 하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KMP테크도 아직 수급주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KMP테크는 수급주는 아니고 세력주예요. 근데 이제 검은머리들이 이렇게 단기로 짧게 들어오는 수급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런 때는 한 번씩 튀어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거지 이 종목 자체가 수급주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활용해서 차트와 수급을 보고 그러니까 쳐주면 빠져나오는 그런 매매를 하면 되는 종목이죠. 수급을 보면서 눌림을 잡으면 이제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다음 주 또 관심주 중에 또 KMP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